소가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께서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건 좀 버거울 것이다. 그러니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 원래는 키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양육비를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번 주 토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형한테 도움을 청해서 형 차에 트렁크에도 가두고 아이 짐만 실어서 제가 그 17개월 된 아이를 안고 3시간 반 이렇게 타고 안고 올라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될 것이고 엄마를 내가 좋은 사람 돼서 좋은 엄마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은 참 많이 했어요. 혼자서 키운 거 그러면? 그 혼자서 아들을 5년을 키운 거야. 5년을 그럼. 키운 거야. 그냥 저희 아들은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고 헐크 다음으로 제일 힘이 세고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너무 애교도 많고 항상 저만 보면 안아야 되고 뽀뽀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나한테 들어야 되고 그런 너무 아이여서 아우 이쁘다. 귀여워. 며칠 전 어때? 괜찮아? 너무 커? 조금만 줘. 너무 예쁘다. 아빠 닮았네. 그렇지. 잘하네. 앞에 보고 있어. 더 돌아, 더 돌아. 그렇지, 앞에 계속 보고 있어. 잘한다. 잡아, 쭉! 그냥 아이가 이제 크면서 뭉클했던 것들이 많아요. 민서는 아빠가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많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 나요. 맞아. 눈물 나지. 너무 힘들게 키웠겠다. 그래,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 새끼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버지랑 조금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자식이 저다 보니까 저를 먼저 택하셨던 거였고 그의 기대치는 못 채워드렸던 건 맞죠. 예. 그건 정말 혼자 키운 거네.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진짜 힘들었겠다. 너무 대단하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봐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재밌겠지만 삼부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저랑 저희 아들이 같이 살고 있고요. 아이한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슴 아파.